자, 이제 데이터가 넘버 타이틀 라이터 이렇게 돼 있으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런 거는 요 한 세트, 요 한 세트를, 아, 요게 데이터 타입이 다 한 세트인데 요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럼 요거를 하나, 보드 부여, 얘도 보드 부여, 이렇게 해서 부여 객체를 만들어 쓴다. 이것건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보드 부여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 부여.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게 키고요. 뒤에 있는 게 값입니다. 아시겠죠? 키고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다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발하러 가시면 어떤 경우에는 맵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맵을 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바로 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부유까지나 이러면서 그냥 맵을 이용해, 맵이 있으니까 맵을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맵핑을 시켜서 꺼내버리는 이런 형식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맵에 대한 이그제임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제 클래스 만드셔야 되고요. 맵 이그제임플, 맵 이그제임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써시고요. 메인이 필요하죠. 실행하려면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번 눌러서 엔터 치세요. 됐죠? 그 여기다 보드 부여 여기 보드 부여 있네요. 보드 부여 있는데 넘버 타이틀까지만 있으시고요. 지금 넘버 타이틀 말고 저희가 만드는 게 넘버 타이틀 말고 라이터라는 게 더 만들어야 돼요. 라이터라는 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 변수로 만들어 보시고요. 프라이빗 변수 그 다음에 그 라이터니까 스트링으로 만드시면 되고 라이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됐죠? 되셨나요? 예, 지금부터 이제 세트 게터 반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이제 여기 소스 있는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한 메뉴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중간에 소스라는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소스 메뉴가 있는데 오른쪽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s 중간에 아까 밑에 있고요. generate, getter and setters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라이터 다른 건 다 돼 있고 라이터가 없죠. 여기 그 화살표를 누르면 getter냐 setter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변수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getter, setter를 동시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만드는 위치가 그 insertion point 이게 추가되는 위치입니다. 거기 사이에 끼워넣는 set title 밑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리셔서 set title을 찾으세요. set title 밑으로 집어넣죠. 됐으면 finish, generate에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getter 만들었고요. setter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데이터 확인용 toString 메소드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있던 거는 title까지만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라이터가 없죠. 그럼 toString 메소드를 지우세요.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예, 저장할게요. 저장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 source 만드시고요. generate toString 메소드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필드가 나오는데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확인할 거다. 됐으면 generate 하시고 누르시면 여기 밑에 생깁니다. 됐죠? 지금 소스 짜는 거 맞죠? 클래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대괄하고 대괄하고 사이에다가 데이터 key equal value, key equal value 이렇게 식으로 콤마를 이용해서 쭉 쓴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toString 메소드까지 만드셨으면 얘를 가지고 아까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서 제가 부여 객체 보드 부여를 이용한 보드 부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시면 저희가 만들 게 이제 보드 부여를 뉴에서 생성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아, 데이터 모아야 되네요. 그죠? 모아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레이 리스트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실 때 이제 배열이니까 리스트 타입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자바 유틸에 뭐 타입은 보드 부여. 보드 부여를 맨 처음에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equal로 그냥 리스트라고 쓸게요. new array list 배열.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많이 만들게 되세요. array list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array list를 생성해서 리스트에 리스트 타입으로 저장을 해놓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부여를 하니까 보드 부여를 한 개 만들죠. 보드 부여 타입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바 엔터. 그 다음에 부여 1 이거로 두 개니까 부여 1 부여 2 이렇게 쓰겠습니다. new 보드 부여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채웁니다. 부여 1점 넘버 set 넘버 set 넘버 사용하시고 넘버는 1 됐죠. 부여 1점 set title 타이틀은 쌍따에 찍고 자바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바 데이터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여 1점 set writer는 쌍따에 찍고 제 이름 이영환 이라고 써주세요. 한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리스트에다 추가해야 되겠죠. add 쓰신 다음에 부여 1을 집어넣자 이렇게 되셨나요? 이 아까 짜본 거고요. 짜서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한 개 더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뉴하겠습니다. 보드 부여. 나중에 폼은 돌리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거 폼은 돌리시면 되는 거 아시죠? 변수 이름을 똑같이 썼는데 그렇게 안 쓰시고 뉴합니다. 보드 부여를 뉴하해 주시고요. 네. vo2.setNumber 예. setNumber 해가지고 2번입니다. 이번에는 그 2번 치고 엔터 계속 누르고 있어요. vo2.setTitle 타이틀 쌍따에 찍으시고 오라클 쌍따에 찍으시고 엔터 누르면 맨 뒤로 갑니다. 커서가 엔터를 눌러서 데이터 완료하고 vo. 이번에는 자 vo2.setWriter 쓰시고 쌍따에 찍으시고 홍길동이라고 집어넣는다. 됐죠? 집어넣으시고 리스트에 채웁니다. 자 list.add 해가지고 vo2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났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 수집할 변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키보드로 친 거를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출력 출력 쓰시면 폼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폼 사용하시고요. 쓰시고 한 개 꺼내면 보드 부여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부여로 쓸게요. 땡땡 쓰시고 어디서부터 리스트에서부터 이렇게 꺼내자 쓰시고 그냥 시소를 이용해서 그냥 찍겠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투스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냥 부여를 이렇게 찍으시면 실에 하시면 잘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개 두 개 잘 나오고 있죠. 예 모든 데이터 출력하기 위해서 요거 나중에는 형태를 맞춰서 getter를 이용해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끌어내면서 형태 맞춰가지고 찍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객체를 전부 다 찍었지만 나중에 요거는 따로 이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리스트, 요거는 이제, 보드 부여. 보드, 저희가 리스트를 이용했는데 보드 부여. 보드 부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를 한 거예요. 처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걸 이용하지 않고 맵을 이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맵을 좀 이용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 맵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맵이 맵 데이터가 얘도 이제 중복해서 똑같이 여기 한 개 맵 데이터 한 개 맵 데이터 두 개 되셨죠? 두 개의 웹 데이터가 있다. 되셨나요? 네. 걔를 이제 리스트에다 집어넣어야 될 건 똑같으세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한 개 선언하세요. 리스트 선언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자바 유틸의 리스트입니다. 2가 있는데 이 안에 맵이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자바 유틸의 맵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키가 나오시는데 키는 저희가 요 앞에 있는 문자형의 타입은 무슨 타입일까요? 그 타입은 네? 예,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그냥 문자잖아요. 문자 넘버 타이틀 스트링 그 키값은 스트링입니다.
요 데이터는 요거는 long, long time이고요. 얘는 string, 얘도 string. 되셨나요? type입니다. 뒤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정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어요. 오브젝트.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얘 1 가지고, 글번호 1 가지고 연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만약에 연산이 필요하면 걔를 문자열로 집어넣었다가 걔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인티저점 파자 엔트리를 이용해서 얘를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뒤에 앞에 있는 거 스트링, 뒤에 있는 거 스트링.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보다 그냥 문자열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처리하기가 편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둘 다 스트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자이지만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야 롱 타입의 넘버를 스트링으로 만드는 방법. 네, 여기를 스트링으로 만드셔야 돼요.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단별 찍고 플러스 그 다음에 넘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넘버 쓰시면 얘가 문자열이죠. 문자열 플러스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오든지 간에 다 뭐다 문자열 이어붙이기. 문자열 이어붙이 되고 얘가 결과가 뭐가 된다? 문자열이 된다. 스트링이 된다.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스트링이고요. 키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뒤에 있는 것도 스트링입니다. 뒤에 있는 거 스트링. 스트링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맵, 보드 맵, 리스트인데 맵 리스트. 맵 리스트. 예상되는 거고, 어레이 리스트 만들겠습니다. new. 어레이 리스트. 만들어서 작성하는 거죠.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가 있는데, 맵도 여기 키로 하는 타입과 값을 저장할 때 이게 타입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커스패시가 제너릭 한 번, 제너릭 두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제너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키 값입니다. 이게 키 값, 뒤에 있는 게 밸류입니다. 키, 콤마, 밸류. 되셨나요? 네. 이게 복합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으면 스트링으로 만드시면 편합니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요. 자, 이제 맵을 한 게 저희가 만드시면서 맵 타입인데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자바이트의 맵입니다. 앞에 뭐라고요? 스트링. 뒤에 뭐라고요? 스트링. 됐죠? 요거 그대로,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요 안에, 리스트 안에 요걸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쓰시고요. 여기다가 맵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V1대 맵1에 해당되는 것은 new 생성합니다. new에 해시 맵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됐죠? 네. 자, 요걸 맵이라고 얘기하고요. 맵 구조는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맵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하고요. 맵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가 맵1점 쓰시면 put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키와 밸류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키는 저희가 그 문자열로 이렇게 1번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숫자 1인데 가지고 있는 게 숫자 1이에요. 그러면은 문자열이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붙이기를 하시면 얘가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로 만들어 썼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시고 지금은 그냥 1 안에다 쓰고 상단표를 이렇게 문자열. 아, 여기 앞에 있는 게 키니까 그 번호네요. 번호. 넘버. 얘는 넘버이고요. 죄송해요. 넘버 이거 뒤에 있는 게 밸류죠. 밸류니까 얘가 1번이다. 넘버라는데 1번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얘 넘버를 가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게 키. 이게 밸류. 요 넘버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1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세 개 하셔야 되니까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틀. 타이틀. 여기 쓰시고 여기는 자바다 쓴 거죠. 자바 쓰시고 그 다음에 라이터는 이영환. 그 넘버 대신에 라이터라고 쓰는 거죠. 라이터.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 맵 리스트에 집어넣으려면 똑같습니다. 맵 리스트. 맵 리스트에 집어넣을 거는 add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맵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위에 있는 거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 개 해주시고요. 이번에 맵2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드시고 두 번째 맵은 넘버는 요 소스는 똑같으세요. 넘버는 2번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되게 값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고요. 오라클. 그 다음에 이영환이 아니고 홍글동입니다.
동길도 이라고 써주시고 맵2를 맵2에다가 집어넣어라. 맵1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맵2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라 라고 써주시고 add도 맨 마지막에 맵2를 집어넣어라. 데이터가 두 개가 됐습니다. 리스트 안에 여기 맵1이라는 데이터, 맵2라는 데이터, 그래서 리스트에 담았으니까 맵 리스트에는 이게 됩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찍어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시소를 이용해서 실수에서 맵 리스트 이렇게 찍어 보셔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찍힙니다. 이렇게 투스트링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맵에. 자,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는 것은 이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한 개 끝난 다음에 부여니까 get number, get title, get writer로 한 개씩 꺼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배우셨죠? 배우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맵에서 꺼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맵에서. 자, 시소라는 게 찍으시고, 저희가 쌍따옴표 찍으시고, 뭐 이렇게 대시 막 찍으시고, 예, 좋습니다. 찍어주시고, 타이틀 같은 거에다 한 개 찍어서, 자, 시소를 위해서. 맨 앞에 찍히는 게 뭐라고요? 맨 앞에 찍히는 게 번호였죠, 번호.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찍히는 게 제목이었어요, 제목. 그 이렇게 대시를 땡땡을 이용하시거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그냥 찍는 걸로 슬래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작성자입니다. 작성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쌍따옴표를 안 찍었더니 쌍따옴표를 찍어서 이 제목의 항목 이름 그냥 찍은 거죠. 항목 이름 제목이 좀 길어야 되니까 이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되셨나요?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 대충 구분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줄칸 딱딱 맞힐 필요는 없으시고요. 되시겠죠? 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for each 문 for 사용하시고요. for 쓰시고요. 저희가 map 한 개 꺼내면 map 타입이 됩니다. map 타입이 되시고 앞에 string 뒤에 string string입니다. 타시고 예 string 한칸 뜨시고요. 그냥 map이라고 쓰겠습니다. map 땡땡 쓰시고요. 지금 맵을 가지고 있는 게 맵 리스트입니다. 맵 리스트. 리스트에 데이터가 담아 있으니까 포이치만 사용해서 써주시고요. 중간 알고 중간 알고 쓰시고 여기다가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뿌리는데 시소 ln 지우겠습니다. 번호 찍고 번호 쌍따옴표 여기다 쌍따옴표 찍으셔도 되고 번호는 그 맵에서 맵에서 점 쓰시면 받아오자 get이라고 쓰시고요. get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으세요. 찍으시고 넘버 번호에 대한 것을 받아오자 이렇게 찍는 거죠. 그리고 앞뒤로 공백 또는 뒤에 공백 이렇게 해서 공백을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해서 좀 사용하시는 겁니다. 넘버 찍고 뒤에 공백은 그 슬래시 다음에 제목 그 슬래시 전에 공백 이렇게 공백을 이만큼 띄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띄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여러 개를 찍으라고 시키고 줄바꿈을 안 한 상태에서 찍었으니까 줄바꿈을 하라고 시킵니다. 한 줄을 딱 찍으면 줄바꿈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슬래시 중간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붙여서 슬래시 이렇게 구분을 슬래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슬래시 여기 슬래시 아니고 슬래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고 한 개는 넘버인데 제목은 타이틀이죠. 작성자는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라고 쓰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번호는 1번이고요. 슬래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자바 제목 여기가 작성자 줄칸은 맞힐 필요 없다고요. 데이터 하실 때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왜 색깔이 변해졌지?